프랑스에서는 나치 독일군 그리고 그들을 도와 프랑스를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이 협력자다 콜라보라 부르는 그 사람들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유를 향한 저항운동 레지스탕스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레지스탕스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 해방을 목적으로 한 저항세력과 이들의 행동을 가리켜서 레지스탕스라 칭하게 되었고요. 이때 생긴 말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은 그냥 저항이라는 보통 명사였는데 이렇게 그 역사 용어가 된 거죠. 우리가 오늘 배우는. 이후 레지스탕스는 나치 독일이 점령한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한마디로 그 독일군이 점령한 모든 나라에 퍼져서 나치 독일군에 저항하는 세력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는 겁니다. 작가님, 레지스탕스 네. 활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 좀 유명한 인물이 있을까요? 2차 세계대전 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알베르 카미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이 소설가도 레지스탕스 대원이었습니다. 이 알베르 카미 같은 경우는 이제 레지스탕스에서 콩바라는 지하 신문을 발행했는데 프랑스인들의 저항 정신을 고취시키는 글들을 많이 기고했어요. 그래서 활동하는 동안 165편의 글을 기고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레지스탕스가 나치 독일에 저항하는 단체로 이제 네. 이름을 날리게 되면서 이 나치 치하에 있던 네덜란드에서도 아주 유명한 한 여인이 그때 당시는 소녀였는데 네. 나중에 이제 로마의 휴일과 티파니의 아침으로 유명해지는 네. 오드리 헵번. 오드리 헵번이 레지스탕스로 활동하게 됩니다. 맞아. 이 사람 때문에 레지스탕스가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맞아요. 홍보 활동을 잘 나도 했던 같이 하고 거죠. 싶겠다. 네. 오드리 헵번은 당시에 소녀였는데 레지스탕스 회보를 이제 배포하고 연합군을 숨겨주는 역할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면서 독일 저항을 도왔다고 합니다. 교수님, 레지스탕스는 이 시기에 그러면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었죠? 예, 사실 초창기에는 그리 활발하게 활동이 전개되진 않았습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줄 구심점이 없었고요. 또 독일의 강력한 제재로 그리 큰 활동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초기에는 서로의 저항 의지를 확인하고 격려한 게 시작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프랑스인들의 저항 정신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무렵 프랑스에서는 나치 독일에 저항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일종의 사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건지 영상으로 한번 또 볼까요? 와, 이거 궁금하다. 당시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에 점령당한 각 유럽 국가에서는 나치 독일에 대항해 꼭 승리하자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담은 V 표시가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승리의 V. 네, 맞습니다. 처칠도 했었던. 맞습니다. 벌거 버튼 세계사. 64화? 네, 거기 나왔죠. 네. 네? 기억하세요? 64화요? 윤용희 교수님. 처칠 편에. 어떻게 회차까지 기억하세요? 아, 그런가요? 아, 예. 와. 거기에 나왔던 승리의 V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빅토리. 와, 맞아요. 그런데 이 방금 우리가 본 저것을 어디다가 사용을 했냐면 패탱의 포스터 이런 데다가 V자 찍어 놓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 그려 놓고 가고. 혹은 이제 배신자, 장사꾼 이렇게 써 놓고 가 버리는 거예요. 혹은 아까 제가 알사, 자동차 알사 얘기했잖아요. 그 회사 정문에다가 독일 타도하자 이렇게 써놓고 도망가는 거죠. 지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유치하지만 저 낙서 한번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했겠어요.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대한 물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던 이때 울분에 차있던 프랑스인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레지스탕스 활동이 더욱 확대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혁명이 일어나겠구만. 예, 1941년 8월 파리의 한 지하철역에서 지금 독일 해군 사관 후보생이 한 레지스탕스 대원의 총에 맞아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으로 독일은 레지스탕스 활동이 더 확산되지 못하도록 히틀러가 내린 방침을 발표합니다. 1941년 8월 21일 아침
파리에서 독일군 한 명이 암살당했다. 따라서 다음을 포고한다. 8월 23일부터 프랑스의 독일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든 독일 당국을 위해 체포되었든 그러한 프랑스인은 모두 인질로 간주된다. 새로운 범죄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적절한 수의 인질이 총살될 것이다. 아, 이거 완전 무법지대네요. 예. 한마디로 독일군 한 명이 암살되면 그 심각성에 따라서 구금되어 있던 프랑스인들 여러 명을 골라서 총살형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저 인재 중에는 무고한 시민들이 그렇죠. 진짜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았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한마디로 사건을 일으킨 레지스탕스 세력을 대신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프랑스인들을 인질로 삼을 테니까 알아서 조심해라. 심지어 몇 명 죽인다는 말도 없어서 뭐 몇 명 죽일지도 모르는 거네요. 예, 사실 처음에 히틀러는 나치 독일군 한 명이 피살될 때마다 50명에서 100명 정도를 처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질의 수는 들쑥날쑥 기준이 불명확했습니다. 한번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나치 독일군 중령 한 명이 암살됐는데 그에 대한 보복으로 처형된 프랑스인 인질이 무려 48명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틀 뒤에 또 추가로 프랑스인 50명이 더 처형되었고요. 심지어 한 영화관에서 일어난 레지상스 세력의 공격으로 독일군 장교 58명, 58명이 죽거나 다친 일이 벌어졌는데 그에 대한 보복으로 딱 두 배인 116명을 인질로 총살했습니다. 이렇게 레지상스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인질로 삼아서 죽인 프랑스인 수가 다 합치면 모두 약 860명에 달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렇게 되면 그 인질들 중에 억울한 사람들도 너무 많을 거고 그렇죠. 레지스탕스의 분노가 더 커지겠네요.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게다가 여기에 프랑스인들을 대거 레지스탕스 활동에 뛰어들게 한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일으킨 인물은 1942년 빼땡에 이어서 비시 프랑스의 2인자로 올라선 피에르 라발이었습니다. 라발은 빼땡보다 더한 정도로 나치 독일에 협력하려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남긴 가장 악명 높은 말이 나는 독일의 승리를 원한다. 이 전쟁에서 그런 말을 남겼던 인물인데요. 네. 예, 당시 나치 독일군을 위해 가동되는 독일 공장에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라발은 프랑스인들을 보내기 위해서 한 가지 수를 썼습니다. 당신을 위해, 당신의 가족을 위해, 우리의 포로 군인들을 위해 교대제에 지원해서 당신의 직업에 종사하세요. 자세한 정보는 독일 취업사무소에 문의하세요. 독일을 위해 일하라는 얘기 아닌가? 취업하라고. 맞습니다. 네. 네. 일단 라발은 프랑스인들이 자발적으로 독일에 갈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냈는데 아까 교대제라는 말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3대 1로 교대하는 건데요. 사실 당시 독일에는 약 180만 명의 프랑스 포로들이 잡혀 있었는데 프랑스인 3명을 노동자로 보내면 포로 수용소에 있는 프랑스 군인 1명을 석방시키는 조건으로 나치 독일과 협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나치 독일에 일하러 가면 거기서 좋은 조건으로 일하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낸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또 취업 사기일 것 같은데요, 뭔가? 네. 이유 작가님, 실제로는 어땠어요? 라발은 프랑스인들을 좀 안심시키기 위해 노동자로 간 사람들이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대요. 12시간 이상씩 일하고 허름한 기숙사에서 쪽잠을 자야 했고 지프로 만든 매트리스 위에서 잤대요. 네,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배급도 제대로 안 나왔대요.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리는 게 부지기수였을 정도로 근무 환경이 열악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빵 두 조각 주는 놈들이 뭘 잘해주겠어요. 교수님, 저 라발의 선전을 프랑스인들이 그냥 믿은 거예요, 고지고대로? 예, 물론 프랑스인들도 완전히 믿진 않아서 잘 지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의 프랑스인들을 보내기로 이미 협상한 라발은 이번에는 아예 강제성을 띈 법을 발표합니다. 와, 저 라발 X죠. 그 다들 나치가 천년 만년 갈 줄 안 거야. 예, 만 18세부터 50세까지의 모든 남성 그리고 여성 가운데는 만 21세부터 35세까지의 모든 독신 여성을 강제 징발할 수 있는 일명 의무 노동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와, 진짜 매국노네 진짜. 예. 그렇죠. 예, 강제로 의무 노동제를 수행해야 했던 수많은 프랑스 청년들이 고국을 떠나서 나치 독일의 군수 공장으로 향해야 했고요. 만일 여기에 불복한다, 아, 나 일하러 가기 싫다
하면은 3년에서 5년 징역 아. 혹은 최대 10만 프랑 벌금 우리나라 네? 돈으로 약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강제징용인 거네요. 그렇죠. 강제징용입니다. 숫자로 보면은 이 의무노동자가 도입된 1942년부터 1944년 7월까지 무려 65만 명의 프랑스인들이 이런 식으로 독일 군수공장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게 전쟁 더 치욕스러운데? 예, 이렇듯 나치 독일을 도와서 비시 프랑스까지 프랑스인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서 레지스탕스 활동은 점점 적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야겠네. 이때부터 수많은 프랑스인들이 본격적인 레지스탕스 활동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그중 대표적인 저항이 바로 총을 들고 싸우는 무장 활동이었습니다. 아까 의무 노동자 얘기했는데요. 내가 독일 공장으로 끌려가느니 산속으로 들어가 싸우겠다. 그래서 이 무장 투쟁을 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산악지대나 숲처럼 사람이 거의 없고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요. 역시 프랑스야. 저게 다 일반 군인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레지상스 전투원들이죠. 정규군이 아니라. 이들은 폭발물을 직접 제조하기도 했고 독일군 시설에 화염병이나 수류탄을 던져서 나치 독일군을 향해 기습 공격을 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낙서하고 막 이런 거 봤잖아요. 이게 이제 점점 무장투쟁 쪽으로 옮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레지상스 대원들은 고압선 철탑을 파괴해서 전기를 끊어놓거나 주요 독일군을 지목해서 암살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나치 독일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근데 남보람 박사님, 이 레지스탕스 무장활동에 대해서 프랑스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적극 공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또 감싸고 그러면 또 두려울 거 아니에요, 이 독일 나치군들한테. 나치 독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공분이 그 두려움을 넘어선 거죠. 어떤 임계점을 이제 돌파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좀 겁나는 사람들은 직접 가담하진 않더라도 먹을 거 몰래 갖다 주고 또 다친 레지스탕스 대원들 몰래 숨겨주고 이런 활동들을 했던 거예요. 이때 눈여겨볼 것이 여성들도 레지스탕스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렇게 총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유모차를 끌고 나오는 여성들까지 의심하지는 않거든요. 거기에다가 통신문도 숨기고 일부 무기나 식량도 숨겨서 레지스탕스 활동들을 여성적인 방법으로 많이 지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레지스탕스 활동에 더욱 불이 붙게 된 더욱 불을 붙인 충격적인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또 있어요? 네, 이번엔 좀 더 큰 사건인데요. 나치 독일에 협력했던 비시 프랑스 체제 역시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이죠. 당연히 뒤통수 맞지. 누가 봐도 뒤통수. 땅을 더 뺏는 거 아니야? 더. 예. 파리를 포함한 프랑스 북부 지역만 점령했던 나치 독일이 남쪽으로 비시 프랑스까지 군대를 끌고 내려와서 프랑스 전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 뭐 점령 지역, 비점령 지역 구분이 없어져요.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은 이제 히틀러의 차지가 돼버린 것이죠. 와. 결국 유럽 전역은 나치 독일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확산됐습니다. 와. 무장한 레지스탕스 세력이 1943년 가을에는 약 2만 5천 명에서 4만 명 사이까지도 늘었고 다음 해 6월에는 거의 10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레지스탕스 활동에 불이 활활 붙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이 기가 드골이 만든 자유 프랑스 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자유 프랑스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드골은 뎅케르크 철수 작전, 그때 네. 영국에 온 프랑스군, 그리고 민간인들로 구성한 자유 프랑스 군대를 만듭니다. 근데 그것이 자유 프랑스 해군, 자유 프랑스 공군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체계적으로 싸울 수 있는 해외 레지스탕스 군대를 만든 인물이 바로 드골이 되겠습니다. 교수님, 사실 근데 샤를 드골이 영국에서 어쨌든 군대를 조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군대를 조직해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샤를 드골은 연합국과 함께 해외에서 나치 독일군에 대항해 전투를 치러야만 프랑스 해방의 그날이 더 가까워진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골은 자유 프랑스를 통해 연합국인 영국과 미국과도 긴밀한 외교를 하려 했지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사진을 보겠습니다. 어? 아. 이 사진은 나치 독일을 저지한 뒤에
연합국의 할 일을 논의하는 자리 카사블랑카 회담에 참석한 샤를 드골의 모습입니다. 샤를 드골 양 옆에 앉은 인물들이 누구인지 알아보겠나요? 네, 처칠. 네, 오른쪽은 처칠, 왼쪽은 미국 대통령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아, 루즈벨트야. 이렇게 연합국의 한 구성원으로서 프랑스도 어깨를 나란히 한 거죠. 그렇게 드골은 레지스탕스 활동이 연합국과 공조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국 정부와 또 영국의 비밀 첩보기관과의 공조를 통해서 프랑스 레지스탕스 세력에게 무기, 인력, 자금 이런 거를 보내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그들에게 또 나치 독일군의 군사 정보를 전달받고 그 정보를 또 영국군과 공유하면서 프랑스 내의 레지스탕스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샤를 드골은 국내외에서 프랑스 레지스탕스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외교관 역할을 자처했네요. 아, 그렇죠. 아니, 그럼 박사님, 그럼 나치 독일한테는 이 샤를 드골이 그냥 제거 1순위겠어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자유 프랑스를 이끄는 수장이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암살 시도도 있었어요. 샤를 드골의 일생에 있어서 총 30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2차 세계대전 기간에는 43년에 한 번, 그리고 45년에 한 번 이렇게 암살 시도가 있었고 와. 물론 그것이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위축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샤를 드골은 자신을 일부러 더 드러냈어요. 국민들이 항상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샤를 드골이 레지스탕스 활동을 위해 지원한 건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샤를 드골은 나라를 위해 싸우고 싶지만 전투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이제 전투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941년에 군사학교를 만들고 전문적인 레지스탕스 대원들을 배출해냈어요. 와, 이제 좀 제대로 된 전투를 펼치겠는데요? 예, 굉장히 늠름한 모습이죠. 예. 이들은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는 군인이 되기 전에 군사학교에서 훈련을 거치던 생도들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교로 진급을 합니다. 샤를 드골은 장교들에게 해방 훈장을 수여하면서 프랑스를 위해 싸울 것을 독려했고요. 이렇게 선발된 장교들은 이들이 한 4분의 1은 프랑스로 그 4분의 3은 나머지 이제 아프리카,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등지로 가서 총을 들고 자유 프랑스 군이 멤버가 돼가지고 나치 독일과 싸우는 그런 레지스탕스 활동을 펼칩니다. 그 훈장을 받은 장교들은 드골의 밀사로 활동했는데 그들 가운데 약 60%는 임무 수행 중에 총살당하거나 사고 등으로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교수님, 그러면 샤를 드골이 육성해서 프랑스로 건너간 이 밀사들은 뭐 레지스탕스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의 대표적인 활동은 한 인물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샤를 드골이 프랑스로 보낸 밀사 가운데 장 물랭이라는 인물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한 인물 하시네요. 예, 장 물랭은 당시 프랑스에서 최연소 도지사까지 했던 인물이고요. 그런데 현직 도지사일 때 독일군의 명령에 불복합니다. 독일군이 굉장히 부당한 명령을 하는데 거기에 불복을 해서 잠시 투옥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시 정부에 의해서 도지사직에서 해임됩니다. 그 뒤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드골을 만나고요. 근데 드골은 장물랭이 비범한 인물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고 그를 다시 프랑스로 보내서 자신의 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드골은 그러면 물랭한테 어떤 인물을 맡긴 거예요? 예, 장 물랭은 150만 프랑의 자금을 가지고 낙하산을 활용해서 프랑스에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샤를 드골의 메시지를 레지스탕스 세력들에게 들려주면서 통합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사실 당시 레지스탕스 세력은 나치 독일이 점령한 북부 지역과 비시 프랑스 체제의 남부 지역이 각각 나뉘었고 그 안에서도 좌파와 우파 등 신념에 따라 여러 조직으로 갈라져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들 역시도 더 강력하게 저항하려면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장물랭은 이 모든 세력을 하나로 모아 단일한 통합 조직을 창설했습니다. 이름이 바로 레지스탕스 전국 회의입니다. 당합이 진짜 중요하니까. 이후 레지스탕스는 본격적으로 나치 독일 장군을 암살하는 등 총을 들고 싸우는 무장 활동을 했고요. 저항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합니다. 그래서 레지스탕스 활동은 갈수록 확대됩니다. 사실 당시 나치 독일군의 전세는 크게 흔들렸죠. 전쟁의 역사를 보자면은 나치 독일은 독소 불가침 조약을 히틀러가 일방적으로 깨고 소련을 이제 1941년 6월에 침공합니다. 그런데 1943년 2월에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면서 전황이 바뀌어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지에서는 드골이 이끄는 자유 프랑스군과 연합군의 공세에 나치 독일은 안팎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렇지. 그리고 프랑스 내부에서도 레지스탕스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프랑스인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치 독일과 프랑스인 협력자들은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게 필요했죠. 그래서 레지스탕스에 대한 탄압의 강도를 훨씬 더 높입니다. 이때 이제 레지스탕스를 잡는 게 주 목적인 조직도 만들어지고 이제 부상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밀리스라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뭐야? 프랑스 사람들인 거예요, 밀리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밀리스는 프랑스인들로 이루어진 민병대 조직입니다. 아니, 그럼 나치 앞잡이 아니에요? 뭐 그런 셈이죠. 아, 딱 맞는 표현입니다. 밀리스는 레지스탕스 정보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끔찍한 고문까지 가했고요. 심지어 레지스탕스에 대한 즉결 처형, 암살 이런 걸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어이가 없네. 남보라 박사님, 네. 이게 나치도 아니고 프랑스인들로 구성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의 문제도 있고 지형의 문제도 있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역의 레지스탕스를 잡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악질적인 거죠. 같은 민족이 민족을. 그렇죠. 네. 밀리스가 많을 때는 3만 5천 명이 됐어요. 이야. 이 3만 5천 명이 곳곳에 들어가서 잡아내니 그래서 프랑스인들은 독일 경찰이나 뭐 게슈타포보다 이 밀리스를 더 두려워했어요. 더 무섭다. 나를 잘 알고 있으니까. 아 이게 진짜 슬픈 역사다. 그렇죠. 당시 레지스탕스 활동을 이후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 약 3만 5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중에 약 4천 명은 나치 독일군에 의해 총살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이 한 장 남아있는데요. 예, 이 사진이 이 몽발레리앵이라고 하는 프랑스 최대의 처형장입니다. 몰래 찍은 것 같네, 진짜. 예, 오직 이 한 장만 남아있는데.